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어 촬영과 편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간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시카고 다운타운 영상 댓글에서 이번 버전 12.6점 4로 다운타운 운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셔서 바로 확인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체 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소통하며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운타운은 복잡하고 이상한 차들이 많아요. 특히 밤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시카고 다운타운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시카고 다운타운은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운전하기 힘든 곳이에요. 도로 상황도 이상하고 모든 다운타운이 그렇겠지만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제 와이프는 절대 다운타운에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테슬라 FSD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 개선되었고 잘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야경을 보여드리려고 애들러 천문관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유명한 필드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식축구로 유명한 솔저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도 밤이라서 차들이 별로 없네요. 여기는 정말 복잡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앞에도 시카고에서 유명한 쉐드 수족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처음 시카고에 왔을 때 여기 야경을 보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시카고에 오시면 여기에 꼭 오셔서 구경하세요. 애들러 천문관에 아무 개입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죠? 이제 저번에 갔었던 네이비 피어에 가보겠습니다. 저번에는 갈팡질팡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하겠죠? 아무리 보아도 시카고 야경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영상에 잘 안 담겨서 좀 아쉽네요. 시카고 야경 잘 구경하셨나요? 조금 있으면 노 턴 온 레드 사인이 있는 곳에서 무시하고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다운타운에서는 신호 위반도 하고 무시하면서 다니는 차가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정지 신호에 잘 정지하고 출발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여기에서도 직진 차선인데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많은데 돈이 많나 봐요.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노 턴 온 레드 구간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차는 계속 신호를 무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천천히 신호를 무시하면서 가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힘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네요. 이제 두 번째 도착지인 네이비 피어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됩니다. 도착해서 잘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직진 차선에 멈추었다가 녹색불로 바뀌고 천천히 우측 차선으로 이동한 후 우회전을 잘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파악하고 수정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보시죠. 네! 이번에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살짝 나와 있어서 좌측 차선으로 변경 후 다시 우측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할까요? 와! 드롭오프 하는 곳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노 턴 온 레드를 빼고 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지인 시카고 피자로 유명한 지오다노스 피자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색불이 바뀌고 있지만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잘 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신호등은 황색불이 짧아서 잘 판단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불이라서 지나가도 되는데 위에 우회전 금지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헷갈렸는데 오른쪽에 녹색불을 확인하고 제가 푸시했습니다. 여기는 신호등 위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차가 나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요즘 이런 것은 정말 부드럽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시 우측 차선으로 변경을 잘 했습니다. 이제 우회전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했는데 택시가 정차되어 있지만 앞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잘 추월했습니다. 저기 앞에 공사 중인데 미리 확인하고 좌측 차선으로 잘 변경하였습니다. 잘하죠? 예전에는 앞까지 가서 끼어들었는데 미리미리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지인 지오다노스 시카고 피자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체인점이 많이 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차까지 할까요? 조금 앞으로 왔지만 여유 공간을 잘 찾아서 정차를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트럼프 타워에 가보겠습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시작하였는데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앞에 차가 있지만 잘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네요.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길은 시카고에서 유명한 미시간 에비뉴 길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인데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더 오는데 출발할까요? 네, 애매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다운타운 스타일로 운전하면 출발했을 텐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많을 때 다운타운에서는 뒤에 시선이 좀 그렇죠. 여기는 저번에도 테스트한 복잡한 우회전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낮에 비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직진 신호에 사람이 건너가는데 그 틈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네, 이번에는 잘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성공했을까요?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많은 개선이 되었을까요? 다음에 낮에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버전 12.6.4는 서버부에서는 크게 개선된 부분을 못 느꼈는데 다운타운에서는 많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우회전입니다. 차가 오고 있고 사람이 있어서 출발을 안 했습니다. 이제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출발을 안 하네요. 여기는 노턴 온 레드도 아닙니다. 많이 조심조심하네요. 뒤에 차가 안 오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녹색불이 바뀌니까 출발을 하네요. 좀 아쉽네요.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타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복잡해서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네요. 제 차에 손님이 있는 줄 알고 직원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지는 저번에도 갔었던 윌리스 타워입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출구가 생각보다 좁은데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사람이 많고 차들이 많은데 비보호 좌회전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잘 좌회전을 잘했습니다.
저기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 뒤에 차들이 오고 있지만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잘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더 있어서 다시 잘 피했습니다. 이제 좌회전입니다. 부드럽게 좌회전을 잘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차가 급하게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무리해서 들어와서 테슬라는 속도를 잘 줄였습니다. 돌발 상황이었네요. 잘했어요.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저번에는 우회전 차선이 아닌 차선으로 우회전했는데 이번에는 잘할까요?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서 우회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었네요. 이제 다섯 번째 목적지인 윌리스 타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문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여기서 정지하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여기서 정지하려고 해서 제가 푸시했습니다. 푸시하니까 반대편으로 알아서 이동하네요. 이제 목적지인 윌리스 타워 정문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려고 하네요. 앞에 차 앞으로 정차하려고 하는 걸까요? 계속 건물을 돌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건물을 한 바퀴 더 돌아올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개입하고 다음 여섯 번째 목적지인 스타벅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회전을 해야 해서 차선을 부드럽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저기 앞에 우측으로 돌아가면 있는데 여기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보고 정차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출발합니다. 우측으로 돌아가서 정차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지하는 줄 알았는데 출발하네요. 그럼 여기 버스 정지하는 곳에서 정지할까요? 아니네요. 다시 한 바퀴 돌려고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처음에 정차하려고 했던 여유 공간에서 정지했습니다. 한 바퀴 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저번에 계속 실패하는 곳입니다. 차선도 복잡하고 신호등도 여기저기 많아서 사람도 좀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을 부드럽게 잘하고 정지 신호에 정지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차가 천천히 오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잘했습니다. 저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네요.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제가 푸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후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헷갈려요. 좌회전하자마자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 정지합니다. 앞에 차도 헷갈려서 좌회전 차선에 정지했다가 빨간불인데 출발했어요. 그리고 역주행을 하고 있네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똑같이 헷갈려서 역주행을 하네요. 제가 개입했습니다. 다음에는 신호등이 많아서 녹색불에도 출발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녹색불인데 출발을 안 해서 제가 푸시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힘든 곳인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해결되면 거의 다 해결될 것 같네요.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